네, 2020년 7월 12일 구구 유튜버 안정권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누나는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채용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2분 후 바로 답을 보내며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안정권도 잘 모르는데 누나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급수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카톡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8일 날 2022년 8월 19일 날 한겨레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봉규 TV, 시사창고 익숙한 이름들이죠. 노아라 TV, 짝지 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유명한 데네요.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 등이 여사님 추천으로 돼 있었고 실제로 초대됐다. 또한 평산마을 시위를 주도한 안정권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안씨의 누나도 초청자 명단에 여사 추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기사와 카톡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정권 씨의 누나가 안정권 씨 본인이죠. 직접 대통령 취임식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참석한 거예요. 또 안정권 씨 누나는 아까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쫓겨났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했고요. 이것을 이제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취재로 공론화돼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자, 하여튼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겨레 단독 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안정권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네. 이거 김건희 여사가 관리한 겁니까? 그 유튜브 세력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명수 기자 7시간에서 보면 그때도 서울의 소리 뭐 나 계속 막 내가 후원도 했어요. 뭐 좋아해요. 뭐 초심님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좀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기 언급된 저 유튜버들은 아마 또 굉장히 호의적인 쪽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예,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애청자로서 굉장히 시청을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안정권 누나 채용까지.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데 초청. 모른다. 근데 한겨레신문 보도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초청한 거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인데요. 저하고 뭐 이렇게 적견 씨의 대화라든지 뭐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 보면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카톨릭 신자들이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한테만큼은 그냥 진솔하게 뭔가 이렇게 털어놓고 그런 거를 나는 사실 바랬어요. 뭐 내가 뭐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도 전해주고 뭐 보듬어줄 거 보듬어주고 또 핵심을 또 해결책도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그냥 일반 매스컴 기자들한테 하는 입에 바른 소리 똑같은 소리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어느 말이든지 그대로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리플리 증후군도 적절한 용어도 아니고 허언증도 적절한 용어도 아니고 과대망상과 뭐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는 과대망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그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뒤에 감추면서 장난감 없다 그러면 뭐 어른이 막 속아주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대화 그냥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진 거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면 좋잖아. 내가 이렇게 저만해 이만저만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 불냉이가 나가지고 그냥 내 사임시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수긍할 텐데 저렇게 발뺌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드러날 거를. 그러면요. 금방 예, 드러날 예. 거를. 변명과 합리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네. 저희들이 이 영상을 카톡 내용을 보여드린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는
김건희 씨가 상당히 습관적으로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애지중적이고 거짓말을 그걸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여튼간에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한 가지 예를 더 그 소개를 드리면 네. 지금 저기 준비한 영상에는 편집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네. 작년 6월 말이었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첫 해외 순방이었죠. 나토 네, 정상회의 차 네, 네. 이제 스페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 당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민간인인 신모 씨가 1호기에 탑승을 하고 같이 순방길에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1호기에 탄 것이냐 네. 이게 당시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됐었죠. 예. 이에 대한 그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이거는 목사님이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어떤 정책자와 비슷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걸렸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어 그럴 겁니다. 최근 불거진 신땡땡 수행은 저를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저를 담당해서 수행한 것처럼 논란이 되고 비선 얘기까지 거론되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 이미 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신모 씨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관계 말고는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네.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단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 대한 마타도를 하는 어떤 그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쪽 세력에 대해서 너희 참 대단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뭐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그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으로 알고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다. 그 신 씨가요. 그 민간인이 공군 1호기를 탑승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 목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인 데려갈 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SK 회장이든 삼성 회장이든 네. 뭐 같이 이번 순방에 동동 갔는데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들 아니면 민간인은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건 여권이 그러니까 공무상 가게 되면 이 여권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일반인 여권 대신에 공무상 여권으로 잠시 제가 그걸 바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일반 여권은 그 뭐 외교부나 어디에다가 그다 두고 제 여권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민간인이 여권 교환 없이 이걸 탈 수 있다?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 신모 씨란 분은 어떠한 공무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권이 교환된 상태일 겁니다, 아마. 만약에 교환된 상태가 아니면 이 불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분이 배우자 수행을 안 하고 무슨 목적을 갔습니까,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그 공군 1호기 순방 가는데 태울 수 있습니다. 못 태우고요. 아니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공군 1호기 그러니까 탑승자 명단은 한 달 전에 외교부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거의. 그렇겠죠. 예, 이런 분은 이런 목적, 이런 목적, 여권 번호라 이렇게 다 보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민간인이 무슨 목적으로 갔냐고요, 그러면. 네. 도네이션을 대선 기간에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했죠. 그 집안이 신지연하고 그 이원모 그 집안이. 아 후원금을 많이 냈어요. 네, 후원금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도. 한번 물갈이를 했잖아요, 작년에. 한번 대폭 몇십 명 한번 구조 조정을 했는데 구조 조정 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캠프에서 일한 사람, 일가 친척, 30년 지기 아들, 딸, 무슨 뭐 이런 검사 관계된 이런 역학적인 인물들, 네트워크들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지 정말 전문성이 있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거기 투입된 게 전혀 아니니까 초장부터 국정 초기부터 이 국가의 방향은 국정의 방향은 엉뚱한 대로 대통령 내외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많이 치중됐던 거죠.